피부를 이식한다는 거, 남의 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육, 뼈, 골수, 손톱, 신경, 혈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한몫에 옮기니까 일반적인 한 개의 세포를 옮겼을 때에 거부 반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 이 팔리식을 하고 나서 자기 팔이 아닌 남의 팔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면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부외과 전문의 10명이 참여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팔이식 수술.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타인의 장기가 수혜자의 몸에 오자마자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진행되면은 거기서 막바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초급성 거부 반응이 있고, 그런 거부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 그게 수술의 최종적인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는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심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팔 이식 수술이 세계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죠. 끔찍한 절단 사고와 이식 수술로 힘겨운 30대를 보낸 손진욱 씨는 현재 한 대형마트에서 두 손을 움직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왼손 돈 좀 정리됐고 이게 좀 편하죠, 여기 작업하기가. 꿈 같은 일입니다. 이제 이식 직후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손이 이제 부어 있었고 좀 크고 작은 거부 반응이 좀 많았었는데, 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반대 이식 받은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이식 받은 손에 땀이 날까? 좀 그런 신기한 기억도 있고, 그 이제는 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큰 불편함 없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움직여 보실래요? 손 감각은 어때요? 힘은 지어져요? 네, 힘은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을 조금 복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런 부분 도시 가능을 한지 보약을 먹는다든지 추가적인 약을 드시거나 할 때는 이제 이 쓰고 계신 면역억제제하고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약들은 일단은 조금 검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식 수술 후 숙명처럼 따르는 거부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 아닌 장기라든지 조직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몸에서 임파구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식했는 분들에서는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이고 해야 될 방향입니다. 결국 거부 반응이 곧 면역 반응이란 얘긴데요. 인간의 몸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온전히 똑같을 수 없는 고유한 존재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식 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은 75조 개의 세포의 서식처인데요. 각 세포는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갖고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세포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죠. 모든 세포에는 자신만의 클래스1 MHC라는 단백질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유의 이름표 같아서 다른 이름표를 단 내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클래스1 MHC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